026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 은,는 1976년 설립되어 열연 및 냉연 코일을 강판, 강관 및 성형 제품으로 가공하여 자동차, 가전 및 건설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주요 제품은 자동차, 가전, 선박, 건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스캘프, 강판, 강관, 형광 제품, 선박, 기계,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광 상품, 코일 등이 존재함. 제품 제조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전북 익산시 및 전남 순천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6년 8월 강관, 형광 및 성형 제품의 제조 및 가공, 도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포스코의 열연 제품 판매 대리점인 대시 광주 공장, 익산 공장, 순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열연 및 냉연 코일을 강판, 강관 및 성형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 대시 포스코의 열연 제품 판매 대리점은 동사와 대동스틸, 윈스틸, 동양에스텍, 문배철강, 삼현철강 등 8개 업체가 지역별로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주력 스캘프와 강판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코일 판매 증가,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운반비 감소, 대손 충당금 환입 발생 등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지분 법손실 감소, 기타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회복세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강판, 강관 등의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부국철강의 시가총액은 6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부국철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45위입니다. 부국철강의 상장 주식수는 2천만 주입니다. 부국철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부국철강의 퍼은 8.6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62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 원, 18억 원, 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 원, 8억 원, 88억 원입니다. 부국철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번지 13%이고 유보율은 1111.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1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국철강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5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국철강의 종가는 3480원이며 주가가 부국철강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국철강의 종가는 3480원이며 주가가 부국철강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부국철강은 는 거래량 63,63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9,900 신투주, 키움증권에서 9,400 내손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900 예순내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100 신여섯주, 삼성에서 6,300 신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500 예순아홉주, NH투자증권에서 9,000 내순여덟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412주, 삼성에서 5831주, SG에서 531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51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0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부국철강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